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현재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원래는 엠버를 말려볼 예정이었으나 아마 이제 오늘 이제 밤에 말렙을 찍고 오늘 밤에 말렙을 찍고요 엠버 작 해놓고 버닝 서버 섀도우를 키울 예정입니다. 네네. 왜 이렇게 선회를 했는가 이유가 있는데 자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. 선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아 먼치님 왜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것인가요 하는 이유 자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1번 예상이야 이건 예상으로 매소 키포인트죠 키포인트 별하 별 다섯 개짜리 별 다섯 개 줍니다. 어. 왜 하냐면은 매소가 내가 시간당 6천을 먹잖아. 그치? 버닝을 가면은 내 생각인데 1.8에서 한 2억 정도를 벌 것 같아. 그러면 한 시간에 한 1.2억 먹는 거잖아. 근데 이게 10시간이 되면 12억이란 말이지. 이게 30일이 되면은 360억이 돼요. 이해하셨나요? 버닝 서버 한 달 할 수 있어. 한 달 할 수 있어 가지고. 아이템 가격이 비싼데 아이템 가격이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잖아. 비벼볼 만해. 위에 거하고 비벼볼만해요. 결론은 이득이 더 많이 나거든. 제가 보기에는 360억 때려 박으면은 100억 이상은 남아요. 그래가지고 아 제가 생각하는 이득에 대한 생각은 어차피 서버는 말렙 찍고 나서 이동해오면 되잖아. 이해하셨나요? 어차피 스카니아로 다시 데리고 오면 되니까 이거는 아마 제 예상인데 제가 하루에 한 15시간 하면은 18억이 되는 거지. 그럼 이게 몇이 됩니까? 540억이 되는 거지. 이게 540억이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여기에 180억을 더해줘야 돼. 이게 맞는 거지. 아닌가? 더 더해야 되나? 9 그런 거 같은데? 아닌데? 잠깐만요. 1.2억 1.8억을 먹는 아 그냥 대 2억 했잖아. 2억 계산해. 그럼 30억을 먹겠지. 그럼 이게 900억이 될 거 아니야. 그럼 450억 900억이 될 거거든. 순 매소만 15시간 하게 되면 예상하는 겁니다. 900억이 될 거야. 900억이면은 현재 스카니아 450만원 5,000원이니까 곧? 15시간 사실 못하고요 한 10시간 정도밖에 못해 사실. 그러면 20억 그럼 600억 정도 되겠지. 대강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5,000원이니까 한 300만원 되겠네. 거기에다가 잼스톤 나오잖아요 각종 아이템 겟 버닝 서버 지금 들어가는 이유 아 근데 진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래 지금 하시나요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. 지금은 아이템이 다 나왔어요. 지금은 매액 아이템이 팔리고 있음. 그때 했으면은 몇백만원 들어갈 것을 지금은 저렴하게 지금은 그나마 저렴하게 내가 직작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아이템이 다 나와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. 처음에는 내가 들어갔으면 내가 카루타를 잡고 스미안을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이템이 다 나와있으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
사냥 위주의 템 세팅을 할 거라서. 예시? 그냥 공격력 많이 올라가는 세트 템 세팅 이렇게 해가지고 대강 때려 박으면 될 것 같은데. 아, 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군요. 저 투컴이니까 비숍으로 169를 찍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아, 버닝 서버의 장점. 아, 먼치님 유니온하고 링크하고 하나도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요? 기본적으로 데미지 30% 주고요. 공마 50 주고요. 크왁 30% 주고요. 크뎀 30% 주고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할만할 것 같아. 아, 근데 왜 하필 섀도우냐. 섀도우인 이유. 기본 스킬에 매액 20%가 붙어있어요. 본 서브로 따지면 60% 먹고 들어가는 거지. 이해하셨나요? 본 서브로 따지면 매액 60%가 더 갖고 있는 거예요. 20%가 60%의 확률인. 뭐라. 20%가 60%가 되니까. 오케이? 그래서 엠버 말렙 예정이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제가 저녁에 말렙 찍고 뭐 버닝 서버 매수 구하고 할 예정입니다. 선회하겠다는 거죠. 결론은 엠버는 그 다음에 키우고요. 그 다음에 제로를 10번째로 키울 예정인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뭐 사실상 처음으로 1부터 하는 거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? 아, 섀도우는 듀블로 자전을 할 겁니다. 자전. 그럼 뭡니까? 먼치는 자연스럽게 듀블 말렙이 되는 것이지요.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네네,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? 아, 아마 매소는 300에서 300억 이상은 가져와야 될 것 같아. 초기 자본으로 이걸 땡겨와야 될 것 같아. 한 300억 정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. 아, 제가 대강 그림을 그려봤는데 매액 맞추는데 한 150억, 템 맞추는데 한 150억. 이렇게 하면은 대강 비벼볼만 할 것 같아.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. 아, 그래서 아, 예, 테라버닝으로 키우죠. 매소 삽니다. 5,500원. 누구요? 민지님 후원 2,000원. 골드애플 2,700원짜리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5,400원. 테라버닝으로 키우나요? 게이득이지요. 저녁에 매소 살 것 같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테라버닝으로 시작할 거고요. 비숍을 먼저 육성을 해야 되겠다. 그렇죠? 비숍을 먼저 육성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섀도우를 들어갈 것 같아. 단점 얘기해드리겠습니다. 단점. 사냥만 할 겁니다. 보스 안 들고. 정말 사냥만 할 겁니다. 메이비 이렇게 예정될 것 같습니다. 포스의 문제점. 아, 그래도 360 정도의 몽키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.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네. 다른 거 다 일단 없앨 것 같아. 그래서 아, 목표는 이게 시간이 9월 20일까지 사냥을 하거든요. 사냥이 가능하다. 9월 20일까지. 오늘은 8월 10일이에요. 시간이 한 30일 정도, 40일 정도 남았지. 그럼 실상은 39일이죠. 38일 정도, 37일 정도 될 것 같아. 이 안에 찍어야 돼요, 빨리. 이렇게 해야 돼요.
본섭으로 풀리는 매수 때문에 가격이 내린 걸 전부 다 생각하셨네.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. 저는 어차피 매도 팔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말렙은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섀도우, 아 이거 설명 한번 또 해줘야 돼. 왜 이해를 못했냐? 본섭은 매액이 20%잖아 그죠? 20%를 달면 20% 그대로지만, 자 버닝서버는 기본 매수가 3배야 그럼 20%가 60%가 되는거지. 이해하셨습니까? 한번 더 설명해드렸습니다. 네네. 아 200% 추가라고요? 뭐가 200% 추가입니까? 3배 아닙니까? 네네. 나도 3배로 알고 있는데? 아 그리고 제가 하면 혜택 하나 있어요. 제가 농장이 매액 10%, 아액 8%가 있습니다. 네네.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고맙습니다.